하나, 둘, 셋, 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JJ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JJ 구독자 만 명 이벤트 Q&A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또 구독자가 3만 5천 명이 되어 있네요. 다들 여러분 덕분이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긴 말 없이 바로 Q&A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멤버 자기소개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JJ에서 바지 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JJ에서 호박이 아빠 구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JJ에서 마케팅하는 사만타 홍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제 한국 이름은 이승원이고요. 영어 이름은 알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JJ 디자인팀에서 아이유를 맡고 있는 이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J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만입니다. 두 분님의 네 분? 네. 부사장님! 머리를 미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머리를 민 이유는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정수리가 약간 비어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면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냥 머리를 민 게 저는 깔끔하고 좀 마음이 비어있는 듯한 평온한 느낌이 있어서 깔끔하게 밀고 다니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미셨나요? 미게 된 거는 아무래도 JJ에서 광우이랑 같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아, 타이밍이 좀. 그리고 제 두상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그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캐나다 한번 오세요. 비뮤직님 외 다섯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JJ는 어떤 회사인가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 저희 무역 업체였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본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무역 도매 소매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반려견들 영양제들을 지금 수출 도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유튜브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수익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팔씨름 영상이 좀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고 구독자들이 올라가면서 저번 달에 저희가 3,000불의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고요. 저희가 좀 더 재밌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싶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 그리고 복지 혜택 근무 시간을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9시 반부터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1시간 있습니다. 이제 베케이션 피나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이제 4대 보험처럼 WSIB도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저희는 SEO 할 수 있으신 이제 브랜드 마케팅 하실 수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썸네일은 누가 만드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사실 이 영상들이 이분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항상 뒤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분인데 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지은 디자이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 이지은입니다. 네, 유튜브는 저희 디자인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행복했습니다. 썸네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저희 사장님이 자꾸 잘생겨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거든요. 야, 잘라. 눈에 띄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사진을 보정하는 거랑 워딩 넣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구독자분들 저희 썸네일 잘 만들게 하는 방법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 각각의 최근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근 한 3, 4년 동안은 골프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칠까 항상 유튜브만 보고요. 일을 해야지. few months ago 그 PS5 사고 그 다음에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PC도 PC까지 다 사고 이제 오면은 만드는 그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되게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집에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요즘 약간 수제로 집 짓기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그겁니다. 제가 작년에 철인 3종 대회를 나갔는데요. 반짜리 코스였는데 올해는 풀코스를 꼭 완주를 하고 싶어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해가 돼서 올해 운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올해 운세 어떻게 나왔어요?
좀 새로운 것을 많이 도전을 하면은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언제나 들어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 말을 들음으로써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좀 새로운 거에 도전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부사장님의 열정은 언제쯤 식을까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펀맨 지금도 꾸준히 운동하시나요? 일주일에 못해도 세 번은 꼭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이제 자전거도 좀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JG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었을 때 머리를 자르러 갔던 데가 JJ 미용실이었거든요. 근데 진짜야.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열심히 깎는 모습을 보고 아 여기는 집이 잘 되는구나. 내가 회사를 차리면 JJ로 해야겠다. 라고 해서 JJ를 설립한 겁니다. 네. 부사장님 고기를 드시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시는데. 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고기를 안 먹던 건 아니고요.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몸을 키우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많이 먹었었는데 제 체질에 고기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좀 간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채랑 해산물 위주로 좀 많이 먹으니까 힘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나한테 맞는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겠다 해서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있습니다. 한 지금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형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잘 웃고 아 일단 제 와이프 이상형이고요. 착한 그 patience 많이 있는. 대부분 이렇게 말은 하는데 다 잘생긴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같긴 하고. 지역 비디오님. 형님 이상형은요? 제 이상형은 지금 보고 있는 제 와이프 지역 비디오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뭐야 이거. 이 댓글을 보신다면 호이야라고 해주세요. 호이야. 뭐예요? 이거 뭐야? 호이야가 뭐예요? 호이야. 호이야. 캐나다 국적인 직원이 있나요? 네. 성진이는? 저는 한국인입니다. 현재 영주권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저도 캐네디언이 된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진 못했지만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여기에 와서 정착한 지 10년이 됐고 이제 캐네디언 시민권을 받았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브랜드 마케팅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회사의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즐기고 도전하는 모습들을 계속 촬영하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유튜버가 누군지.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는 곽튜브. 세계를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서 곽튜브님이 제 최고의 유튜브입니다 현재는. 나는 제일 좋아하는 채널가 오늘부터 제지. 얘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 캐나다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한국 생활이 그리운 적 있나요? 맨 처음에 캐나다로 온 계기는 아무래도 저희 사촌 형의 영향력이 되게 컸어요. 그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도전 정신으로 여기를 오게 되었고 제일 지금 그리운 거는 가족입니다. 엄마 밥이 맨날 그립습니다. 저는 거의 유배당하듯이 왔어요. 부모님께서 좀 더 기회가 많은 땅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하셔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왔습니다. 여기서 영어를 못 하셔도 불편한 점 있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한인 사회도 갖춰져 있고 생활은 어떻게든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화이팅! 도전하세요. 렉스님, 사장님 카드 번호랑 CVC 번호가 궁금합니다. 아 이런 질문 왜 있는 거지? 이분 예전부터 초창기부터 되게 우리 구독해주신 분인데 사장님과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광우 형이랑 처음에 카페에서 만났고요. 첫 인상은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수라이님께서 진만님 왜 솔로이신가요?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연애 상담을 받고 나서 좀 더 자신감을 얻어서 들이댔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데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저희 본업인 저희 회사를 더 키워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는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더 시작할 계획이고 이왕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구독자 100만 명 일단 한번 찍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컨텐츠 열심히 기획하고 또 찍어볼 예정이고 보고 싶은 컨텐츠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언제든지 적어주세요. 저희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여러분들의 댓글 관심 항상 보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 한번 더 가져오고 싶네요. 오늘도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